GTX 운전역 현장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 도로 보시면 이렇게 부식돼서 마치 건축가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다 같이 돌자 동... 죄송합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동패고등학교. 마을과는 얇은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네요.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넓은 도로인데요. 폭은 약 6m. 인도까지 살짝 걸치면 차량 2대 교행 무난할 듯한데 보시는 것처럼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좀 어렵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다가구만 보이죠? 단독들은 대체 어디에 숨었을까요? 그나저나 저기 좀 보세요. 도로도 넓은데 건물 앞 인도 경계석도 상당히 낮게 깔려 있어 주차하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아는 거죠? 이런 다가구 마을의 가장 큰 고민은 주차라는 걸. 하지만 그렇게 배려를 해도 여전히 차 댈 곳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쪽에 드디어 단독주택들이 보이네요. 에게 꼴랑 세 채, 고등학교 바로 옆, 그러니까 가장 끝쪽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도 원형으로 둥글게 잘 해놔서 차 돌리기도 좋고요. 이 정도면 기반시설 괜찮은데 단독수가 너무 적은 게 좀 아쉽죠. 근데 또 어디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한 블럭 더 들어가 볼까요? 여전히 다가구들 상당히 많고요. 빈 필지들도 적잖이 눈에 띕니다. 다들 저렇게 자풀이 좀 많은 거 보니 그냥 놀린 지 꽤 되어 보이네요. 단독주택 보러 왔는데 다가구만 계속 나오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그냥 마음 비우고 한번 보세요. 건물 자체는 다들 꽤 근사하지 않나요? 옛날같이 획일적이지 않고 저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저기서 마당 빼고 층수만 조금 낮추면 단독으로도 바로 가능하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단독들. 겹겹이 다가구 속에 숨어 있다가 제일 끝에 짜잔! 마치 어서 오라는 듯 필지 가장 끝라인에 일렬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대신 디자인으로 커버하네요. 마치 건축가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요렇게 코너를 도니까 아하! 이쪽에는 또 같은 모양의 타운하우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동탄, 삼송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모습이죠. 한 필지에 창문 3개, 즉 3가구가 들어갈 수 있군요. 제가 늘 우려하는 타운하우스의 여러 고질병들, 여기선 해소가 좀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큰 길 건너 이번엔 다른 쪽 블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가구 전시장, 필로티 구조도 상당히 많고요. 하나같이 매력적인 외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꼭 단독이 아니어도 아, 요즘 건축 트렌드는 저렇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 좋군요. 저 앞쪽에 또 단독들이 몇 채 보이는데요. 여기는 좀 부티가 나죠. 아, 요런 집들만 쫙 모여 있어도 백옷이나 동백지구 같은 분위기가 좀 났을 텐데 답사 내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이쪽에 저긴 세차장, 카센터. 이게 왜 주택가에 들어와 있죠? 갑자기 좀 당혹스럽네요. 주변 민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 주차장 용지. 그럼 차라리 주차장이 낫지 않나? 뭐 암튼 요 집 보세요. 이게 단독인가요 다가구인가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트렌디합니다. 아 진짜 다가구 디자인 보려면 여기 운정 무조건 돌아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참 궁금하네요. 여긴 왜 이렇게 다가구가 많을까요? 주변에 어디 큰 기업이라도 있는 걸까요? 역시 조금 이따 입지 분석으로 한번 파보자. 여긴 마을을 관통하는 큰 길인데요. 이처럼 학교, 다가구, 아파트가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단독들이 쭉 보입니다. 이 주변 단독은 다 여기 모여있나? 들어가면서 계속 확인해보자. 역시나 다가구 비중은 무시할 수 없네요. 그럼에도 단독들 지금까지 돌아본 중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집인가요? 상당히 독특하네요. 이쪽에는 차를 돌릴 수 있게끔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고요. 보세요. 기반시설은 나름 괜찮다니까요. 쭉 단독들이 펼쳐져 있죠? 역시 가장 끝라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사람들이 단독자리로 가장 선호하는 위치. 딩동댕 맞습니다. 이렇게 백사이드 코너 자리. 주위가 어떻든 그나마 한쪽 면이라도 호젓한 곳을 원하는 인간의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블록입니다. 아하, 여기도 들어오자마자 세차장이 있네요. 규모도 그리 작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주차장 용지입니다. 아, 근데 진짜 왜 이런 지목이 껴있는 걸까요? 저로선 통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도 단독들이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백사이드 코너 자리. 10중 8구 먼저 자리 잡으신 분들 같은데요.
이후엔 당연히 모든 집들이 단독으로 올라가리라 예상한 듯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블록마다 단독 10, 다가구 90. 아니, 여기 뭐가 있던 누가 뭘 합니까? 제가 늘 아쉬운 건 이렇게 한쪽이 꼽살이 섞여 있는 애매한 환경. 아무래도 쪽수가 딸리는 쪽이 힘이 약하게 마련이니까요. 자, 이 정도로 맛배기는 다 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내려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 시작. 이쪽에 단독 필지 형성되어 있고 요 사이에 산책로가 있고요. 이만큼의 완충 녹지 건너서 제2자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는 게 바로 이어지는 GTX 운정역 현장입니다. 상당히 크죠? 또 그 건너로는 지금 삼지구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마을 끝쪽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상당히 잘해놨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 고속도로에서 이게 소음이 넘어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면 우리 마을까지는 어떨까요?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음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뭐 미세한 정도입니다. 마을 가운데 있는 공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죠. 지금 이쪽에는 음식물 처리기, 뭐 쓰레기 처리장도 잘 구비되어 있고요. 배치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아트하게 꾸며놨네요. 이 도로 보시면 이렇게 부식돼서 군데군데 많이 파였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어휴,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금 이쪽은 뭐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빈 땅이긴 한데요. 완전히 뭐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요. 이렇게 방치된 보트도 보입니다. 야, 이쪽에 없는 게 없네요. 상큼이 과일부터 해서 학원, 뭐 부동산, 커피, 식당 정말 많습니다.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예쁜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야, 여기 공원은 진짜 멋지네요. 수목원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이길로 나오면 버스 정장이 있는데요. 버스가 몇 대 들어오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세 대 들어오는군요. 3대 들어옵니다. 마을 크기 결코 작지 않습니다. 꽤 크죠. 비록 길다랗긴 하지만 모두 남향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변에 경사로 하나 없는 완벽한 평지입니다. 도로 제2자유로 바로 옆. 이걸로 게임 끝입니다. 또 아래로 동서대로가 있어 야당역과 일산 방면까지 무척 상쾌하죠. 대중교통 마을 인근 버스는 아까 확인하신 대로고요. 광역버스 여기 아파트 쪽으로 나가면 최고 3대까지 들어옵니다. 지하철은 어떨까요? 마을 중심에서 경의선 야당역까지는 약 21분 5km. 근데 마을 옆에 좋은 도로 딱 놔두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죠. 하여간 버스건 지하철이건 이 동네 서울 출퇴근 상당히 고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죠. 조만간 나아질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중고 여기 이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근처 살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진 여긴 그냥 벗어날 수 없겠네요. 솔직히 행복한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 다가구가 몰려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확실히 거리에 젊은 부부와 아이들도 꽤 많이 보였고요. 생활 인프라 아까 보신 그대로입니다. 또 바로 옆이 운전 카페 거리. 여기서 다양한 맛집들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 마트는 가까이 이마트 차로 1km 5분 거리에 있고요. 종합병원은 위로 운정 YG병원 11분 3.6km. 아래 일산 쪽도 가깝죠. 일산 백병원 17분 6km입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